명탁 트위스트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고. 물론 나는 이제 아파서 하고 싶지 않은데 우베시살 타투해라. 뚜 플러스 타투 나가. 그건 타투가 아니라 도장이잖아. 뚜 플러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. 대학 동기가 결혼해서 결혼식 갔다가 교수님을 의전하게 되었습니다. 교수님께서 옛날에는 함을 파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지 하시며 저를 보면서 이야 네가 함진아비 하면 딱인데 하시더라고요. 함진아비가 얼굴에 말린 오징어 쓴 사람 아닌가요? 왜 저죠? 오징어 가면값 세이브할 수 있어서는 아니겠죠? 아 너는 그거 오징어 가면 안 써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, 그죠? 그냥 교수님은 그냥 한 거예요, 그죠?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꼬아서 아 이게 자기가 이걸 받아친 거잖아. 그냥 예. 교수님은 어 함진아비면 딱 좋겠네. 네가 함진아비하지. 그러니까 네. 왜 저죠? 오징어 가면 세이브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죠? 오징어 마스크를 장착하고 있다고 설마 교수님이 그러니까요. 너의 오징어야 이렇게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함진아비가 얼굴에 말린 오징어 쓴 사람 아닌가요? 왜 저죠? 내추럴 본 함진아비. 예. 이 오징어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. 예. 어느 교수님인데 이거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그냥 얘기하셨잖아요. 그렇게까지 무례하게. 아, 이분이 피해 망상이네요. 망상이야. 아이 오징어맨. 미대 교수님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. 진정한 팩폭이다. 예. 아, 솔로방위 대 오징어맨. 아, 교수님은 평범하게 얘기하신 건데. 예, 어떻게 이렇게 피해망상이 심할 수가 있지? 제 얼굴이 오징어 같나요? 왜 저죠? 예. 아, 이런 얘기들을 눈에서 머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? 눈물은 나죠?